망한 영화들을 그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요. 망해서 고소하다가 아니라 이렇게 도전해야 됩니다. 다 했고요. 저는 제일 처음 오늘 우리 너무나 유명한 친구 원투의 우리 깍경택 감독님 오늘 의미 있는 시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멋진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합니다. 해주실 곽경택 감독님을 큰 박수로 연하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영화가 대충 이 어떤 힘이 있고 어떤 그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라기 공원입니다.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면 주라기 공원이 당시 엄청난 전 세계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신문마다 뭐라고 나왔냐면 현대차 500만 대 판 거랑 주라기 공원 한편 개봉해서 수익이랑 비슷하다더라. 이러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한참 인기 좋을 때죠 초반에 그때 야 다 영화 만들어라 영상물 만들어라 이렇게 대기업에 오다가 떨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 삼성, 현대, LG, 대우가 모든 대기업들이 일종의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도 있고 아 세상이 그렇게 변할 건가 보다 싶어서 다 영상사업단 내지는 갖고 있던 광고회사 산하에 그런 영상부서를 만듭니다. 이제 대기업에서 5년쯤 해보니까 이거 영화가 시청말로 돈이 안 돼요. 당시에 제일제당을 제외한 모든 대기업들이 영상산업을 철수를 합니다. 그때 삼성영상사업단에서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끝물에 만들었던 작품이 실입니다. 소위 말해서 한국형 블록버스터를 만들었습니다. 근데 한국에서도 한 520만 원 히트 쳤죠. 근데 이게 또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냐면 최초로 한국 영화가 일본 상영관에 공식 상영이 돼가지고 거기서 100만 이상이 들어버렸어요. 그리고 그 다음 해에 JSA 공동경비구역 박찬욱 감독님이요. 그 작품이 나왔고 그 다음 해에 제가 친구라는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당시 1년에 한 편씩 500만 이상이 되는 그런 영화들이 나오면서 소위 한국 영화의 부흥기를 맞이하게 됐는데요. 대기업에서 어떤 직원들을 그 부서에 보내놓고 그 사업체를 문 닫을 때 저는 다시 다른 부서로 보내는 줄 알았어요. 영상사업단이 있다가 그러면 자 회사 이거 안 하니까 너는 다른 부서로 가 이렇게 안 하고 다 내쫓아보더라고요. 예, 이 사업단을 닫으면서 알아서 먹고 살아 이랬버려요. 그러니까 이 대기업에 있던 우수한 인재들이 한 5년 7년 동안 거기에 몸을 담고 있다가 갑자기 낙동강 오리알이 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. 자기 직업적인 캐리어는 이미 5년, 7년 다 쌓아놨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요. 돈을 구하고 시작했습니다. 자기들이 먹고 살라고. 그래서 어디와 연결하기 시작했냐면 금융권하고 연결하기 시작했어요. 정부에서는 일본 문화들을 국민들이 근접하지 못하는 일본 사람들은 이 구로자와 아키라 이 거장의 감독과 다른 감독들이 전 세계 영화를 소위 말해서 문화적으로 휩쓸 때입니다. 서양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일본의 동양적인 문화가 굉장히 매력적인 거거든요. 새로운 거고 신기한 거고.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본 영화 돈을 많이 벌었어요. 그래서 지금도 도호 도헤이 쇼츠쿠라는 3대 그 메이저 투자 배급사가 있는데 이 회사들의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까 한국 영화는 금융권 돈이 들어왔다 그랬죠. 이게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금융권 돈이란 게 뭡니까? 얼마나 팽팽 돌아가고 무서운 돈입니까? 관리가 철저하고 한 돈인데 대신 그 돈은 공격적이란 말이에요. 자 새로운 게 뭐가 있다 그러면 해보자 하고 달라드는 돈이 금융권 돈인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일본은 그때 돈을 벌었던 분들이 어르신네가 되면서 돈을 안 푸는 거예요. 딱 안고 부동산
이런 거에만 투자를 하고 안정적인 사업에만 하지 영화 뭐 하려고 위험하다. 투자를 안 하는 게 재투자를 해요. 그래서 일본은 애니메이션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됐지만 영화는 세계적인 시장 안에서 보면 망했습니다. 우리나라 영화들도 아까 중국 영화들처럼 진출을 좀 했죠. 했는데 전지현 씨의 블러드, 그 다음에 심형래 감독의 라스트 갓파더, 그 다음에 장동건 씨가 헐리우드 여배우하고 키스신이 있었다 어쨌다 하든 워리어스 웨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. 근데 이 영화의 공통점은 뭡니까? 셋 다 쫄딱 망했죠. 근데 제가 이거 망한 영화들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요. 망해서 고소하거나가 아니라 이렇게 도전해야 됩니다. 자꾸만 도전하고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하루아침에 성령이 먹히고 주영발이 먹히고 감독이 먹힌 거 아니거든요. 이상 제가 좀 말씀을 마치고 그러면 부산이 정말로 영화의 메카로서 이제 산업적인 수혜까지 받으려면 혹시 어떤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써야 될지. 부산이 행정적으로나 시민의 정서나 제일 속편합니다. 그 다음 작품도 실제는 서울에서 일어난 일인데 또 부산에 찍을 거예요. 스태프들도 그걸 원하고. 그래서 부산이 영화 프로덕션들이 활발하게 이렇게 막 움직이고 이 정도 행정적인 지원이 있고 또 영화제로서의 그런 아시아 최고 영화제에서 무게감만 가지고 간다면 일단은 저는 이 정도는 오케이다. 대신 좀 더 해보고 싶은 게 뭐냐. 저도 부산의 어떤 TF팀 같은 팀이 자 부산에서 영화 찍으면 이러이런 좋은 점이 있다. 그런 걸 만약 영업사원처럼 막 한 보따리 들고 외국으로 뛰다녔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작품들을 유치해오고 한국 부산이 좀 더 한국의 영화 메카가 아니라 아시아의 영화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금 이렇게 험불하고 험한 여정이더라도 그런 공격적인 부산 마케팅을 영화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한번 잠시만 계셔주시고요. 2015년 4월 22일 국제인사장 차승민 물경 정치아카데미 수강생 1동 박수 함께 전해드리기 감사합니다. 하나, 둘, 셋! 감사합니다.